안녕하세요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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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네, 안녕하세요. 김현주입니다. 네, 여러분들이 이번 12월 1일부터 12월 5일까지 함께해 준 전시회 매개체에서 54 사이즈 그림을 추첨해서 드리기로 했는데 많은 팬 여러분들이 이게 어떻게 공정성을 가리느냐, 그래서 내부 회의 끝에 인스타 라이브를 통해서 여기 여러분들이 넣어주신 포스트잇을 추첨해서 단 한 분께 그 그림을 선물로 드리려고 해요. 그래서 이렇게 지금 함께 해주시는 분들이 지금 한 6,000명 가까이 되시는데 6,000분이 보고 계시는 거니까 엄청 공정하겠죠? 자, 이제 진짜 한번 뽑고, 네, 뽑기 전에 제가 인스타 라이브도 오랜만에 하잖아요. 근데 앞으로는 또 인스타 라이브로도 여러분들과 소통을 좀 많이 해야 될 것 같아요. 네, 지금 뭐 팔로우 해주신 분들도 250만이 넘어가더라고요. 네, 그래서 나중에는 인스타 라이브로도 조금 짤막하게 한 다섯 곡 정도 미니 공연도 해드리면 좋지 않을까요? 이런 생각해요. 자, 이제 뽑아요. 공정한 겁니다. 자, 공정한 겁니다. 계속. 자, 이거다. 자, 뽑았습니다. 두 개가 붙어서 나왔어. 잠깐만. 자, 이 중에 안 보고 뜯습니다. 자, 몇 개야? 손에 몇 개죠? 하나, 둘, 셋. 10개가 넘어요. 아, 그래요? 되게 많아요. 이제 몇 개죠? 두 개죠? 두 개 나왔습니다, 두 개. 어느 것을 고를까요? 알아맞혀 봅시다. 띵동댕 척척 박사입니다. 이거죠? 네, 오늘도 힐링하러 왔어요. 서울에 있는 동안 매일 여기 와서 힐링하고 싶어요. 남미토 수고했어요. 대성공을 축하해요. 몸 빨리 좋아지길 바라요. 케이코. 케이코상. 케이코상입니다. 자, 뭐 이메일은 제가 밝힐 수는 없고요. 네, 이렇게 Gmail이라는 것만 밝히겠습니다. 네. 네, 누구신지 아시겠죠? 네. 네, 알겠습니다. 케이코상 너무 축하드립니다. 자, 아쉽게 떨어진 사람은 누구였죠? 저기 노란색 채 있죠? 누구예요? 네네. 네, 백영미 씨. 아, 한국분. 네, 현중 씨 덕에 많은 무대를 경험합니다. 백영미님. 네. 아, 최종까지 되셨었는데 죄송합니다. 백영미님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하겠습니다. 메리 크리스마스. 축하드려요, 케이코.